두릅장아찌 합니다. 두릅장아찌는 간장장아찌로 하는데 오늘은 고추장장아찌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릅은 산게 아니고 어제 우리 아저씨가 시골 갔는데 지인이 준 겁니다. 한 1kg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고추장장아찌를 해두면 오래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짝지근하게 더 간장장아찌보다는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두릅은 사포닌과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질, 1, 칼슘, 철분, 염산의 무기질과 비타민 C, E, B1, B2의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에 나는 두릅은 완전 영양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릅이 하는 역할이 말이에요. 우리 기를 보강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도 있고요. 양기를 보강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고 혈관을 정화하고 혈정 지지를 줄여줍니다.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어지럼증이나 비늘도 예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몸속 노폐물 배출하고 나트륨을 배출을 돕는 효능도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열을 내려주는 효능, 기분을 복돋아주는 효능도 있다는 거죠. 기운을 복돋아주는 효능입니다. 열을 내려주는 효능과 기운을 복돋아주는 효능. 그 두릅이 효능이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완전 이봄 제철에 나는 천물인 두릅은 완전 영양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면 두릅은요, 요 밑에 부분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주시면 되죠. 요첫이 나무하고 붙어 있는 요 잎은요 좀 떼주고 이 두릅이 좀큰 애들은 반으로 잘라서 잎사귀도 좀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하기도 하는데 생 걸로 하면 두릅 안에 독칼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이거나 끓는 물에 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1kg 될것 같아요. 나무동처럼 생긴 애들은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에 절여서 2시간 정도 절여진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양념에 묻혀서 보관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에 절여봅니다. 조금씩 넣으세요. 가시가 있어요. 조심해서 절이세요. 그래서 새순이라서 아직 가시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 튀김해주면 이향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더니 입에도 안 대더니 저번에 딸은 조금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젊었기 때문에 아직 기운이 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아들 나이가 되면 35살이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몸에 좋은 거를 찾더라고요. 맞습니다. 맛있겠다.